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두정은 그 텐위를 보고 자다이를 도와주라고 했었는데, 하지만 이 자다이를 보자 이 텐위 이놈이 그것이 발정이 나서 아주 발광을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흡사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그 자다이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기세였다고 하는데, 그러자 두정은 겨우 그 텐위를 쫓아 보내고 웬나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또한 웬나는 혼자 보내려고 하니 이 마음이 안 놓이자 자신이 보디가드 타오창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, 이어 바로 이튿날 웬나과 타오창은 이 베이징 공항으로 달렸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하얼빈의 이 난강 기차역 부근 어땠을까요? 네,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요괴 삼형제들이 오랜만에 등장하는데, 그때 난강 기차역에서 이 제일 삐까뻔쩍거리게 잘 지어놓은 5층짜리 건물인데, 이는 짱허가 이놈들한테 아지트로 해라고 준 건데, 외관이 아무리 삐까뻔쩍거려도 뭐 한답니까? 그 건물 안은 청소 같은 거 한 번도 안 하여서 그야말로 돼지굴보다 더 더러웠다고 하는데, 아지트의 5층에는 거의 10명이나 되는 깡패놈들이 모여 있었는데, 또 아침부터 해장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 한 놈이 이 손가락으로 발가락을 막 후비다가, 아, 그래 바로 이 맛이지. 아니 근데 한창 형님의, 후고 형님의, 그 난 거 혹시 우리들을 다 잊은 거 아닙니까? 난 거는 맨날 밖에서 좋은 술에 좋은 고기를 먹으면서 이 우리와 연락도 안 하고. 네, 누구냐고요? 그건 바로 이제 갓 스무 살이 된 사화였었는데, 사화가 얘기하자 곁에서 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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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맞는 것 같다면서 야마도 맞장구를 치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곁에서 이 당리창이 한마디 하는데, 그 잡소리 걷어치우고 너희들 돼지 대가리나 잘 뜯어라. 그 난거가 크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멋있게 사는 거니 말이다. 만약 그때 가서도 이 우리 돼지 족발을 뜯어야 되자야? 그럼 그때 가서 이 어여쁜 아가씨들이 우리 무릎에 사뿐히 앉아서 이 먹여줄 테니 걱정 말고 말이다. 하지만 이때 삘릴리 삘릴리, 응, 전화가 오네요. 왜 너희들 뭐하냐? 지금 다 아지트에 있니? 난거 그러자 말입니다. 형님의 보고 싶습니다 형님의. 이 곁에서 사화가 엉엉 울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핸드폰을 누군가 확 빼앗아가는 거였다는데, 아마 네, 그 야바가 또 할 얘기가 많다고 전화기에 대고 아마 해대는데, 그러자 곁에서 이 당리창이 또 확 빼앗아갔다고 합니다. 맨날 그 얼어죽을 아바아바지리. 너 만 번 해봐라. 난 그거 알아듣니? 요괴 삼형제들 중에서 그나마 이 당리창이 정상적인데, 이어 저쪽에서 왜 나니? 야들아, 내 지금 하얼빈으로 돌아가려고 공항으로 가는 길이거든. 애들 싹 다 데리고 공항으로 마주오라. 그러자 예? 싹 다요? 곁에서 마우스가 휘둥그레 해놨다는데, 형님 우리 조직이 이제 밑에 애들까지 다 합하면 한 400명쯤 됩니다. 그것들은 싹 다 끌고 가요? 얼마라고? 아니 우리 조직의 대가리 수가 언제 그렇게 많아졌니? 웬나니 두청이 뒤를 따라서 광저우시, 베이징시, 심양시 등등 전국 각지를 휩쓸고 다닐 때 그 하얼빈의 린한창도 가만히 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조직의 2인자로서 이 린한창은 세력을 쫙 늘여서 이제 하얼빈이 곳곳에 다 나와 바리를 키웠다고 하는데, 네, 이 린한창은 제일 처음에는 깡패 건달과 거리가 아주 매우 먼 것 같아 보였지만, 이 흡사 각성이라도 한 듯 사람이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흡사 조폭관리를 위해 태어난 듯 조직관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합니다. 조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서 이 여러가지 사업도 벌이고 그 밑에서 노는 애들이 수입도 보장하니, 네, 이 조직의 규모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고 하는데, 뭔 400명씩이나 그 공항에서 뭐 전쟁이라도 났나 놀라겠다. 그러면 그 밑에 애들을 빼고 너희들 간부들끼리 나오라. 그렇게 전화가 끊자 이 아지트 안에는 아주 그냥 환호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. 하하하하, 근영님이 온다야. 야들아, 우리들이 강바스 쪼웬난이 온다고 풍악을 울려라 이것들아. 이는 흡사 손오공이 오랜만에 자신이 화과산으로 돌아가자 이 밑에 원숭이 놈들이 다들 신나하는 꼬라지였다고 합니다. 야들아, 다들 빨리 일어나서 마중 가자. 그렇게 이놈들은 점심부터 술이 얼빤해서 이 공항에 기어들어갔다고 하는데, 이어 때가 되어서 이 짐을 찾고 게이트를 나오던 손님들은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그 게이트 앞에는 여서여 명이 이 거지 옷차림을 한 놈들이 서 있었는데, 딱 봐도 이 건달티가 파파났으니 말입니다. 다른 마중 온 사람들은 이것들이 무서워서 멀리쯤 피해 있었고, 이 그중에 요괴 삼형제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,
야, 이거 언제 오냐? 어? 도착 시간이 다 지났는데 왜 안 나오는 거지? 사화고 야바고 입을 하 벌리고는 웬 나는 찾고 있는데 보이지를 않았다는데 하지 말때 너희들 눈가리가 비었니? 이제 내도 뭐 알아봐. 왜 나니 그놈들 앞에까지 다가갔는데도 다들 뭐 알아봤다고 하는데 그 전에 거지 같은 옷들은 싹 다 버리고 멋진 최고급 양복으로 쫙 빼입었으니 말입니다. 또한 이놈이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갖고 이 시꺼먼 선글라스에 모자까지 쓰고 있어서 이놈들이 뭐 알아본 건데 아바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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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자 아바는 뭔 얼어죽어 아바야 이놈. 이놈이 또 돼지 족발을 듣다가 나왔네. 그 이빨이 낀 거 좀 지카하며 다래라 이것을. 가자 야들아 우리 가서 좋은 걸로 먹자. 아 그리고 이쪽은 터우창이다. 다들 창거라고 불러. 그러자 예 창거. 이 괴물들이 그 공항 안을 쩌렁쩌렁하게 찢으면서 인사하는데 형님 우리 맛있는 걸 먹으러 갑시다. 형제들이 기다린 지 아주 오래되었어요. 그렇게 놈들이 끌고 간 데는 그들이 맨날 다니던 한 자그마한 음식점이었다고 하는데 그 음식점은 너무나도 작았었고 이미 엄청 오래된 벽이 시꺼멓게 된 곳이었다고 하는데 아줌마 그거 우리가 맨날 먹는 걸로 올려라. 역시 이놈들이 단골답게 멋있게 시켰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. 그 올라오는 요리들을 보고 있던 타오창의 얼굴색이 이 급급히 찌푸려져 있는 거였다는데 이 돼지 여러 내장들을 대충 훌훌 볶아서 만든 요리 또한 돼지 족발이 돼지 귀에 아예 뭐 돼지 한 마리를 그냥 잡아서 올린 건데 그러자 타오창과 웬나는 이 서로서로 바라보면서 젓가락을 들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어 뭐합니까 형님들 드세요. 예, 뭐 커치하지 말고 이 아우가 오랜만에 먹여드릴게요. 그 싸화가 그새 손톱에 시꺼멓게 때가 낀 손으로 돼지 족발을 잡아서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. 참다 못한 외남과 더창이 둘 다 올라왔다고 하는데 난 그 왜 이래요? 그러자 족발을 들고 있던 싸화는 물론이고 열서여 명의 의형제들이 다들 휘둥그레해서 바라봤다고 하는데 곁에서 타오창이 손을 절레절레 저으면서 얘기하는데 난 그 이거 뭡니까? 이거 진짜 사람이 먹는 게 맞습니까? 저희가 맨날 두청 형님을 따라서 이 베이징에서나 광저우에서나 이 때마다 몇만 위엔짜리 식사를 했었는데 저 도무지 못 먹겠습니다. 그러자 야 왜 난이 눈치를 보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하는데 뭐? 무엇이라고요? 이 때마다 어쩌고 저쩌다고요? 곁에서 요괴 삼형제를 비롯하여서 모든 놈들이 다들 입이 떡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때마다 몇만 위에 넣지 식사를 한다고요? 그럼 여자는요? 이 여자도 엄청 많이 했겠네요 하고요. 그러자 이 눈치 없었던 터우창이 계속하여 궁시렁궁시렁 됐다는데 여자? 말도 말라. 너희들 혹시 왕둥짱이라고 아나? 맨날 그 왕둥짱 형님이 우리들 데리고 다니는데 뭘 어떤 데를 못 가봤겠니? 아이 너희들 이 천상이 세계라고 들어는 봤나? 그 한 번 가면 한 다섯 명에서 50만 위엔씩 깨지거든? 근데 자 좋더라. 이 선녀 같은 아가씨들이 들어오는데 이 TV에 나오는 여자들 뺨을 치는 건 둘째치고 그 지금 뜨지 못하는 신인 여배우들이 있잖니. 그런 여자들도 들어와서 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니까. 그러자 아바 그 야바가 그새 그 좋아하는 돼지 족발을 과당 팽개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누구는 맨날 이 몇만 위엔짜리 진수성찬 그 여배우들까지 끼고 논다는데 이 자기네들은 뭐냐고요? 아마 뭐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그만해라 터우창아 왜 나니 겨우 터우창이 입을 막았다고 합니다. 네 요번에 이 일로 하여서 탕리창 아시죠? 탕리창이 무조건 왜 나는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. 린한창은 이 전체 조직을 관리하느라 안되고 야바와 싸화요? 네 그 두청이 눈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? 다른 놈들은 그 두청을 따를 만한 그릇이 못되니 그나마 이 탕리창이 제일 나았다고 하는데 하여 그 뒤부터 이 탕리창은 이제 쪼에 나는 따라서 그 두청과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삘릴리 왜 나니 전화가 울리는데? 하지만 이게 뭐야? 암호랑이? 누구야? 누가 이 암호랑이한테 내가 돌아왔다고 전한 거야?
네, 왜 나니 왜 이러냐고요? 그건 바로 왜 나니 와이프인 리핑이었으니 말입니다. 전혀 기억나시죠? 이 리핑도 건다 가족에서 자라온 깡패 건다 끼가 있는 여자인데 하여 아직도 이 리핑은 자신이 작은 백에다가 권총을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. 왜? 쪼왜 나니? 너 하얼빈으로 돌아왔으면서도 내한테 전화 한 통 없니? 네? 너 어쩌겠다는 거야? 그러자 그 천하의 쪼웬난도 버벅거렸다고 합니다. 네, 금방 비행기에서 내렸다. 네, 여기 일만 잠시 보고 가려고 왔는데 그러자 너 이놈! 리핑이 꽥 소리 지르는데 너 쪼웬나니? 너 그 제일 중요한 내한테 숙제는 안 하고 이 대체 밖에서 뭘 하면서 싸돌아 다니는 건데 나 이 제일 불타오르는 20대인데 맨날 독수공방하게 놔둘 거야? 빨리 집에 와서 이 시원하게 한판 아이 해주니? 네, 그 리핑도 웬만한 여자가 아닌데 나 쪼웬나니? 잘 들어라. 지금 당장 집으로 안 기어 들어오면 너희놈 내시로 만들어 버리겠다. 그러자 알았다. 지금 간다. 지금 가. 웬나니 전화를 끊고는 얘기하는데 너희들끼리 오늘 잘 놀아라. 내는 이 반년 동안 미뤄온 숙제를 하러 집에나 가야겠다. 이거 내 살아서 내일 너희들 얼굴을 볼 수 있겠는지 모르겠다. 그렇게 웬나는 툴툴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네, 그럼 그 뒤의 얘기는 생략해도 알겠죠. 웬나니 혀를 가로물고 그 리핑을 위해서 이 서비스에 줬겠죠. 그리고 바로 이튿날 10시쯤 웬나니 두 눈이 퀭해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반년 동안 못다 한 숙제를 하룻밤에 다 끝내느라고 아주 홀쭉해졌다고 하는데 이 옷을 주섬주섬 차려입고는 이 떠올리에 위치한 인민병원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 총상을 입은 삼촌 리정광을 한번 봐야 할 테니 말이었죠. 그렇게 병원 문 앞에까지 도착하니 네, 그 앞에는 강리창 야바사화 이 여괴 삼형제와 마오즈 그리고 칼라데 대가리 파놈들 몇 명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다들 난거 하며 인사를 하는데 그래 야들아 들어가 보자. 저 안에 내 삼촌 리정광 일당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그렇게 쪼웬나 일당들 10여 명이 이 위풍당당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307호 병실이라 307호 이거네. 그렇게 쪼웬나답게 시원하게 가래를 탭받고 이 들어가려는데 말입니다. 삼촌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리정광 일당은요 리정광의 고저제네 또 거기에다 저 짜다이 저거 뭐죠? 이 다들 영화 배우같이 환하고 잘생긴 얼굴인데 아마 이 자신이 곁에 것들은 뭐죠? 아마 이놈은 이 시꺼먼 면상에 왼쪽 눈가리가 툭 터졌는데 그 인상은 그야말로 더 할 말이 없겠는데 또 그 곁에 싸화는 이 입을 하 벌리고 있었는데 두 눈길은 앞으로 똑바로 못 보고 이놈 이거 어디를 보는 거죠? 이 코를 질질 흘리면서 분명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눈동자는 저 머나먼 산 쪽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것도 그 곁을 더 보니 더 눈이 감겼다고 하는데 다들 빗자루같이 이 길다란 머리털들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또 노란색, 빨간색, 흰색 뭐 별아별 칼라 대가리들이 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것도 이거 무지개야 뭐야? 마침 그날따라 웬나 일당들은 제 오징어들만 끌고 찾아간 거였다고 하는데 아이쿠 그래서 쪼 웬나니 머리를 수그렸다고 합니다. 이건 대비가 돼도 이거 너무나도 대비가 됐으니 말입니다. 웬나니 왔니? 이 삼촌이 이렇게 당한 모습을 보여줘서 참으로 미안하다. 리정광이 발에다 붕대를 감고 일어나 앉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순간 그 웬나니 죽은 명태 눈가리가 확 돌아왔다고 합니다. 네, 다 들었습니다 삼촌. 그것들이 먼저 다 꿇고서 이 치사하게 뒤통수를 친 거라면서요. 아니 어디에 그러한 비열한 것들이 다 있답니까? 대체 그것들 누군데요? 아니 이거 하얼빈에서 대체 누가 감히 형님한테 맨즈를 안 줄 수가 있습니까? 그러자 곁에서 이 눈치를 슬슬 보던 따핑이 얘기하는데 예 형님들 놈은 이름이 쩌구어쥔이라고 부르는데 이 떠올리에서 활약하는 놈이랍니다. 쩌구어쥔? 왜 나는 못 들어봤다고 하는데 쩌구어쥔이라
그 뭐 하는 놈들이? 에? 혹시 들어본 놈 있니? 그러자 역시 이 조직을 쭉 관리해오던 리한창이 얘기하는 거였다는데 왜 나나 그 저구어쥐는 그냥 장사꾼이야. 호텔도 하고 뭐 모래장사도 하고 이것저것 버려놓은 게 많지. 그놈은 그냥 장사꾼인데 근데 그놈이 키우고 있는 방외라는 건달 무리가 따로 있다. 그 방외라는 놈 요즘 떠올리에서 좀 한다더라. 그러자 그래? 좀 한다니? 왜 나니 피식 우는데 그렇다면 봐야지. 우리 그놈이 어느 만큼 하냐 한번 보자. 그 따핑아 그놈한테 전화 한번 넣어봐라. 지금 어디 있냐 얼굴 한번 보자고 말이다. 네, 이 쪼웬 나는요 자신보다 나이가 어느 만큼 많던지 거라는 얘기 거의 안 하는 놈인데 그러면 이때 저고쥐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? 이놈도 자신이 소유한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이 금방 일어났다고 합니다. 하지만 삘릴삘릴 전화가 오네요. 근데 뭐야 또 따핑 이놈이야. 저고주인이 전화를 받자마자 뭐 시원치 않은 소리 하는데 너 이놈은 왜 또 전화질인 건데? 에? 뭐 끝이 없다 이게니? 내 그 천하의 리정광도 병원으로 보냈는데 또 뉘기야. 그러자 말입니다. 내 뉘인가고? 내 니 애비다 이놈아. 이 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가 다짜고짜 내 애비라고 욕해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저고주인도 욱하는데 너 뭐야? 에? 뭐 첫마디부터가 욕지거리야. 그러자 왜 나니 얘기하는데 욕하면 뭐 어디 욕만 갖고 되겠니? 내 니 그 뒷배가리까지 해놔야 쓰겄는데 너 지금 대라. 니 지금 어디야? 그러자 저고주인이 어기 막혀 놨다고 합니다. 넌 뭐냐? 뭐 리정광이 쫄따구라도 되냐? 내 어제 리정광을 입원시켜 놨는데 왜? 뭐 복수라도 하겠다는 게야? 그러자 왜 나니 얘기하는데 리정광은 뭐냐 또? 너희 뭐 이불 앱이라도 되냐? 그 곁에서 리정광이 다 듣고 있는데 그러자 왜 나니 헤헤 웃으며 얼리는데 그제야 저고주인이 안심하는 거였답니다. 요 리정광도 모르는 놈이야? 이게 어디 리정광도 모르는 헨내기가? 야 함하게 내 찾아갈게. 네, 그 저고쥐는 딱 걸려들었다고 합니다. 이어 전화기를 끊자 리정광이 묻는데 왜 나나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고요. 그러자 왜 나니 피식 웃는 거였답니다. 삼촌 저 그놈이 내가 누군지 알면 도망이라도 갈까봐 그런 겁니다. 그럼 저 그놈을 또 어떻게 찾겠습니까? 절대로 그놈이 내 누군지 모르게 요 살살 유인해야죠. 그러자 도망가? 쪼에 난 너의 이름만 듣고도 도망갔다고? 그 정도야? 네, 그 98년도에 하얼빈에서 쪼에 나는 정말로 그 정도였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리정광 형님만 엄청 좋게 얘기한다고 하시던데 네, 그럼 이 종일이가 섭섭한데 종일이는 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98년도에 하얼빈에서 쪼에 나니 악명은 리정광을 초과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러한 쪼에나님 어떻게 멋있게 마무리를 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